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님과 이광현 카이스트 총장님의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대담의 진행을 맡은 대우총장 김보은입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않고 오신 김재철 명예회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광영 총장님과 보직 교수님들, 학생 여러분, 그리고 카이스트의 희망인 젊은 교수님들께서 참석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김재철 회장님은 카이스트에 큰 기부를 하신 은인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기부의 큰 뜻을 넘어서 인생이라는 거대한 파도의 역경을 극복하고 국가와 사회, 경제적 가치를 크게 창출하신 김 회장님의 입지전적 스토리와 그 교훈을 듣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김 회장님께서 살아오신 길을 간단히 회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명예회장님께서는 부산 수산대 어로학과를 졸업하시고 미국 하버드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에서 수학을 하셨습니다. 그 후 1963년 동아선단 선장으로 심화하셨고 1969년 동원그룹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1979년 동원유경재단을 설립하셔서 인재양성에 전념을 하셨고 1989년 동원그룹 회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그 이후 국내외 여러 기관으로부터 많은 훈장을 수훈하셨고 2019년 동원그룹 명예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오셨던 길을 사진으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54년 국립수산대학교 입학하실 때 젊은 김재철 회장님의 사진입니다. 1958년 첫 항해를 떠나실 때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1961년 캡틴 킴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흥겨운 동료들과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1966년 인도양의 태극기를 최초로 선보이셨고 1969년 오늘날의 동원그룹을 설립을 하셨습니다. 1970년대 여러 차례 오일 쇼크와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있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셨고 1979년에 동원 유경재단을 설립하셔서 인재 양성에 노력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81년 하버드에서 수학을 하시면서 세계 각국에서 온 경영자들과 열띤 토론을 하시면서 수학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후 1982년 동원그룹의 3차 산업에 진출하는 한신증권 인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982년 역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참치캔을 출시하시게 됩니다. 한국원양어업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셨고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훈장을 수훈을 하셨습니다. 1995년에는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성미전자를 인수하셔서 2차 산업의 발판을 마련하셨고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훈하시고 1999년에는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취임하셔서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견인하시는 큰 역할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03년 동원금융지주 분할 설립을 통해서 동원그룹의 어떤 입지를 더 견고히 하셨고요. 그 후에 부경대학교 명예총장으로 취임하시고 여러 국가로부터 훈장을 수훈하셨습니다. 2012년에는 세계해양포럼 조직위원회 초대 조직위원장을 맡으셨고 2020년에는 카이스트 AI 연구를 위해서 500억의 큰 기부금을 쾌척하셔서
어떻게 보면 국내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AI 발전에 큰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김재철 회장님께서 살아오신 길을 보면 굉장한 역경을 극복하시고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그 창조의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동원그룹의 연수원을 갔을 때 박노해 시인이 지은 믿음의 얼굴을 본다라고 하는 시, 비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시를 읽으면서 저희가 굉장히 좀 감동을 했는데요. 그 내용은 이겁니다. 거대한 파도가 휘몰아치는 대양, 망망대해에 있는 배에 선원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 때 그 선원들이 파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장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선장의 경험과 그 선장의 역량을 바라보고 그 선장을 믿을 수 있을 때 결국은 역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총장님께 드렸더니 총장님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대담 시작하기 전에 이 시에 대해서 한번 총장님이 어떤 감동을 얻으셨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자 하셔서 잠깐 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카이스트는 지금 개교 50주년을 맞아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동안 했던 그 선진국을 따라가는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는 때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렵고 외롭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럴 때 박노해 시인의 이 시를 보면서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수님들, 우리 학생들 다 모두 똑같이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겠구나. 이럴 때 우리 교수님들, 학생들은 누구 얼굴을 볼 것인가? 전 세계 아무도 하지 않는 새로운 연구를 할 때 학생들은 누구의 얼굴을 볼 것인가? 교수님들은 누구의 얼굴을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직 교수님들 다 같이 세계 인류 대학이 되겠다는 결의를 강하게 하고 믿음을 가지면은 이룰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 파도가 치는 그 폭풍 앞에서 김재철 회장님의 얼굴을 보고서 선원들이 일치단결했듯이 우리 카이스트도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시를 보고서.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과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멋진 캡틴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카이스트 AI 발전을 위한 소중한 기부가 있어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장님과 대담을 하실 이광영 총장님은 뭐 길게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겠죠. 우리 총장님은 전설적인 카이스트이십니다. 평생을 카이스트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셨지만 그 누구보다 항상 미래를 사셨습니다. 늘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남보다 한 발 앞서 나가셨고 한국에서 미래 전략의 창시자, 벤처의 대부자로 불리는 혁신가이며 교육자, 연구자이십니다. 사실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용감하게 개척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셨다는 점에서 김재철 회장님과 이광영 총장님의 삶의 궤적이 한 곳에서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대담 진행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담은 제가 질문을 드리고 회장님과 총장님께서 인생의 경험을 통해 얻으신 지혜를 담아 답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 회장님과 총장님께서 서로 질문과 답을 하시는 경우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정도 회장님과 총장님 대담하시고 저희가 여기에 참석해 주신 학생 여러분하고 교수님들과 같이 또 질문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회장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회장님께서는 대학 졸업 후 각종 2등 항해사 자격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치잡이 원양어선에 무급으로 1년간 일하셨고요. 또 26세 어린 나이에 우리나라 최연소 원양어선 선장이 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나이 많은 선원들을 통솔을 하셨는데 이렇게 젊은 나이에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스스로 선택을 하시고 정말 고생을 사서 하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삶의 어떤 교훈을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처럼 이렇게 아날로그 세상에 살아온 사람이 이제 디지털 사회에 또 영재들 앞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싶어서 사양했습니다만 우리 이광영 총장님을 비롯한 부총장님들이 하도 강권을 하셔서 내가 또 좋은 인연이 맺어졌는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만 없어 나왔습니다. 사실 제가 우리 이광영 총장님을 비롯한 저명한 교수님들 또 우리 영재들인 카이스트 학생들 앞에서 뭐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살아온 경험 또 인생관이라고 생각을 꾸밈없이 그대로 한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에게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면 같이 대화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부총장께서 말씀하신 왜 대학을 나왔으면 당연히 각종 항해사 자격증이 있으니까 간부로도 갈 수 있는데 무급으로 배를 탔느냐 이 말씀인데 사실 그러려면 조금은 그 앞에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는 시골에서 농고를 나왔습니다. 농고를 나와서 수산대학을 왔는데 그게 또 좀 그 에피소드가 따릅니다. 다 모두 이제 입학 시험 직전에 원서를 낼 무렵이고 저는 그때는 국가의 제도가 그 동일계일 우선이라고 해서 서울농대에 가게 내정이 돼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제 말 잘 들립니까? 네. 네. 들어오시더니 그 너희들 모두 인류 학교만 가려고 생각하고 지원서 보니까 그러는데 내가 뭐 서울대 물리대 나왔지만 매일 내 이름들하고 입씨름밖에 하는 거 더 있느냐 나 같으면 바다계통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 말씀 하시고 그 이상도 이하도 없어요. 그래서 교무실로 찾아갔지요. 가서 선생님 바다계통 학교가 뭐가 있습니까 하니까 나도 잘 모르겠다 부산에 있다더라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이 좋지 않을 테니까 사실상 어떤 학교가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가 좋은지도 모를 때입니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 아주 그 학교에서 실력이 있으시고 학생들의 존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 말씀 한마디에 나도 이제 수산대학 가야겠다 마음을 잡고 부산 수산대학을 오게 됐습니다. 물론 뭐 과정에는 그 선생님들한테 왜 하필 뱃놈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왜 다 길 닦아놨는데 배신은 그때 농대 출신들이 교수님들이 많으셨으니까요. 섭섭해서 막 하시던데 어쨌든 하고 우리 집에서도 우리 아버님이 사실 그때 가난한 때였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보낼 형편이 아닌데 선생님들이 오셔서 꼭 대학 보내야 한다. 서울농대에 다 장학생으로 추천이 되었습니다 하니까 마지 못해서 승인을 하셨는데 막상 부산으로 간다 하니까 우리 아버님도 부산에 와보신 적이 없고 누구도 모르죠. 저도 물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하신 말씀이 야 거기 부산이 바닷가라더라. 가면 대학 가면 쌀은 보내줄 테니까 반찬은 뭐 고기나 꺼서 학교 다녀라. 이제 그런 상식 가지고 부산에 가서 부산 수산대학을 다니게 됐는데 막상 와보니까 부산 수산대학이 수영에 좋은 캠퍼스 그 당시 단과대학으로서는 제일 좋다는 캠퍼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당시 아직 그 점령군들이 거기를 병원으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도의 판잣집으로 되는 가교사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모두 그 물이 스며들어서 장화를 신고 교실에 드나들 정도가 됐으니까 뭐 형편없을 때죠. 1954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실습한다고 우리나라 연안에 연안 배들 타고 나가 보니까 그 뭐 무한한 바다 자원이라 했는데 이미 바다 자원이 다 없어졌어요. 마치 우리들 60년대 우리 산이 헐벗고 있는 것처럼 바다도 완전히 그렇게 헐벗고 자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참 실망스럽더군요. 그래 잘 못 왔구나. 뭘 할까. 그래서 뭐 내가 별로 바라는 길은 아니지만 뭐 고시라도 해서 저길 할까. 또 고시 준비도 3학년 때 한 1년 해보니까 그 뭐 우리나라 근내사에서 그 당파 싸움 보니까 이것도 할 길 아니다 싶어서 사실 망설이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졸업을 한 3개월 앞둔 그 어느 날 부산 국제신보라는 신보에 조그마한 기사가 나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이제 남태평양 사모하라는데 참치잡으러 우리가 배가 떠난다. 그걸 이제 원양어선이 간다. 그때 우리가 원양업이라고 하면 제주도 근처에가 잡는 걸 원양업이라고 하고 있었는데 이제 진짜 원양업 간다고 해서 제가 아주 순간적으로 이거다 하고 생각 마음을 정하고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어디 이방인이 온 것처럼 취급을 해요. 아 거기는 지금 뭐도 처음 나가본 데지. 예, 그래서 엑스파트 어부들도 골라가지고 다 유서를 써놓고 간다는데 이제 뭐 18은 청년이 와서 지도 끼겠다고 하니까 뭐 항해사 자격증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티오가 없다는 겁니다. 몇 번을 찾아가도 안 돼서 뭐 제가 스스로 자원을 했죠. 내가 저 무급으로 일을 하고 가서 사고가 나더라도 그걸 회사 업무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각서를 쓰겠냐고 그래요. 아 각서 쓰지요. 그랬더니 한번 더 생각해보고 내일쯤은 한번 다시 오라고 그래요. 이제 부산에서는 안 되고 본사에서 상무님이 오셨는데 또 뒷날 가서 똑같은 이야기 했더니 예, 승낙을 해서 배를 타게 됐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위험한 거 뭔 건 뭐 젊었기도 그렇겠지만 과간에 우리나라 최초의 원양어선을 타고 남태평양에 간다는 꿈에 부풀어서 저는 무서운지도 모르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배를 타고 나가서도 뭐 오만 일 다 했죠. 부진 일, 진 일. 그리고 가서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고 쓸모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 무변대에서 위치가 뭐 GPS로 나오지만 그때는 하늘에 떠 있는 해나 별과 수평선의 각도를 재가지고 배 위치를 계산해내는 그런 아주 원시적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그 해도도 전부 영어로 돼 있고 뭐 투포틴 테이블이라 그걸 하는 이제 계산하는데 필요한 테이블도 영어로 돼 있으니까 아무리 배를 오래 탄 사람이라도 그런 거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대학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역할을 1년 했는데 우선 그 배가 미국서 원조 물자로 온 배이기 때문에 굉장히 헐었습니다. 낡고 진암호라는 배인데 그래도 우리나라 어선 중에는 크다고 해서 그게 저 이승만 대통령이 남쪽으로 가서 성공을 해서 이름 대통령이 지어준 이름으로 진암호인데 그 배를 타고 사모아 갔더니 사모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녹슬은 배를 한 20년 된 배니까요 타고 왔느냐. 또 하나는 배 모습이 이게 그 업 종류에 따라서 배 모양이 다릅니다. 브릿지가 앞에 있기도 뒤에 있기도 한데 미국에서 그 참치 잡던 배가 아니고 일반 업을 한 배였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꼭 비교를 하자면은 이 저 토목공사장의 저 덤프 추럭이 아닌 일반 추럭 가지고 가서 공사하겠다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지 일본 사람들은 이제 한국이 왔다 하니까 바짝 긴장해서 모든
의학 정보를 이제 감추지 해가지고 가 1년 모두 죽으라고 일을 했지만 뭐 정말 그렇게 큰 성과는 못 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아 여기에 그 여기에 가능성이 있다 확인했다 할까요? 그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국민소득이 58불이었습니다. 그 제가 기억하는 제가 58년도에 졸업했는데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58불이고 우리가 100불 된 게 62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가난한 때죠. 나 거기 가서 보면 고기 한 톤에 몇백 불 하니까 고기 몇 톤 잡으면 큰 돈이고 그 당시 우리나라로서는 수출이라는 게 미역, 김, 그리고 경북 지방에서 나는 중석 그것이 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는데 참치를 잡아서 그걸 수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희망을 느끼고 그런 대로 성적을 거두고 돌아와서 또 다음에 이제 1년을 하고 오니까 그때는 굉장히 인정을 하더군요. 우선 그 여간에 1년을 용케도 잘 참았다. 그리고 뭐 굳은 일, 진 일 다 뭐 화장실 소재부터 선장님 침대 정리해 주는 것까지 다 하고 했으니까 다른 일은 똑같이 하고 어쨌든 평이 나서 이제 정식 항해사로서 또 한 1년 반 갔다 왔습니다. 네, 정식 항해사. 이제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니까 뭐 여기저기서 참치업을 하겠다고 배를 구하고 뭐 그 배락 해봐야 일본서 중고선 사오는 거지 아직 세배는 아닙니다만은 하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선 참치를 구경 살아있는 참치를 구경한 게 없습니다. 그때 뭐 참치배 우리 갔다 와서 대통령한테 그 참치를 한 마리 선물했더니 뒤에 사진 신문에 보니까 그걸 탁 걸어놓고 한국에 와 있는 외교관들 다 초청해가지고 자랑하셨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그런 시절 이야기했으니까. 근데 그래도 좀 배웠다고 하고 참치라도 구경하는 사람이라는 게 제가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거의 그런 고깃배를 탄 사람 처음이니까요. 그래, 나이 26이고 대학 나온 지 이제 2년 한 반밖에 안 됐는데 뭐 굉장히 회사도 불안했겠지만 어쨌든 선장을 해서 이제 26세 선장이 돼가지고 그때 선원들이 다 저보다 나이가 많고 갑판장이 갑판장이라면 군 소대로 말하면 하사관 중에 제일 높은 특무상사입니까? 그 양반 나이하고 용케 우리 아버님 나이와 같았어요. 예의는 갖췄지만 그 당시만 해도 선장의 권한이라는 게 막강했으니까 막 하여튼 밀어붙였죠. 그렇게 해서 뭐 거기 일본배 수십 척와 있고 한국배에 와 있는데서도 그 제일 1등을 할 정도로 잘 잡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회사에서 스카웃을 해가서 요즘 모두 좋은 엔지니어들 스카웃 하는 식으로 스카웃돼서 가서 또 한 1년 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우리나라가 태평양뿐만 아니라 인도양도 개척한다 해서 제가 고려원양이라는 회사에서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수산회사인데 제가 32살에 수산부장이 돼 있는데 아무래도 배를 선날 끌고 갈 사람이 없으니까 인도양도 좀 가져와야겠다 해서 또 뭐 회사 한 명인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 선날 끌고 인도에 가서 1년간 인도양 원양 개척하고 그러더니 제가 원양 생활 한 7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제 일생에 있어서 그때가 제일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나 신나게 일을 했고 꿈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또 보람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그런 배생활 하니까 몇 번인가는 죽을 고비도 겪었죠. 그래서 그때 젊은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습니다. 특히 수산대학 졸업생들이 나가서 많이 희생했기 때문에 지금 수산대학, 지금은 부경대학입니다만 거기 가면 그 순직한 젊은이들을 위한 유령탑이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사관학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 일반 대학의 졸업생들의 그 순직한 사람을 위한 유령탑이 있는 데는 여기뿐이 아닌가 싶은데, 아까 우리 박노의 그 저 시인의 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보다는 훨씬 더 절절하고 슬픈 그 저 맞아요. 시가 써 있습니다. 그 당시 국문학자 이주용 쓰였는데 막 그런 게 할 정도로 희생자가 많았는데, 저도 그 죽음을 몇 번 경험하면서 인생이라는 게 아주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느냐. 그때 죽었으면 정말 그 한 두세 번 겪었는데요. 살아났을 때 환희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고, 정말 이제 인생 떳떳하게 살아야겠다. 이제 엑스트라 인생인데 죽었으면 끝났는데, 끝났을 인생 지금 사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근데 그러기 전에 배생활을 하면서 좀 느낀 게 많았습니다. 뭐, 그, 낮에는 그야말로 열대 장려라는 태양 밑에서 일하지만 밤이 되면 좀 시원해지고 또 저 하늘의 별들이라는 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쏟아부은 모래처럼 그렇게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그 별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태양을 도루고 있는 하나의 위성, 그러니까 스타가 아니라 플라넷인데, 그 많은 별들에 지금까지 사람 현대 과학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거기에 생물이 살고 있다는 데는 그걸 못 찾았는데, 우리는 여기 생물로 태어났다. 그것도 만물의 영역 인간으로 태어났다. 또 이렇게 바다에도 나오고 육지에도 나오고, 이게 굉장히 행복하고 행운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밤하늘에 별 보고, 또 뭐 그때는 저 선생님 쭉 일기에는 행복했던 이야기들이 많이 적히게 됐고, 그러고 이제 그 느낀 것은, 아, 인간이 능력이 초능력이 있구나는, 파도가 이렇게 산더미 밑에가 탁 파도 배를 덮치려고 할 때, 아, 이제 죽는구나 순간 그렇게 느낍니다. 그 순간인데, 그게 불과 몇 초간인데, 그 지나간 세월이 그 몇십 쫙 파노라처럼 흘러가요. 그러면서 또 만약 살아남는다면 또 어떻게 살아야지. 인간의 힘으로서는 그게 불과 몇 초간에 그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아, 이게 참 인간에게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그런 것도 깨달았고, 또 이제, 배라는 게 어떨 때는 뭐 보통은 엄청난 뭐 하루에 15시간, 20시간 일하고 하지만 파도가 쳐서 작업을 못할 때라든지 또는 어장까지 일주일씩 또는 열흘씩 왔다 갔다 할 때 시간이 나니까 뭐 그 책을 일본서 많이 사가서 읽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그 사상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금서가 많았는데 그 일본서는 헌책 보니까 헌책방에 가면은 이렇게 상자에 담아서 근로 따라서 하니까 요즘 돈으로 한 몇만 원 있으면 책을 수십 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에서는 금서인 뭐 저 공산당 선언 뭐 레닌전 모택동경 뭐 종교관계 수없이 있고, 또 밤하늘의 별을 보고 또 무한한 태평양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좀 스케일이 커졌다 할까요? 그러고 좀 이제 속된 말로 하면 간도 커져서 그 뒤에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때 죽었으면 끝날 인생인데 그 뭘 그렇게 덜덜 떨고 있냐 해서, 제가 살아오면서 그 결정한 것들 중에는 어떻게 그런 담대한 무서운 결정을 했냐 하는 대목들이 많은데, 그때 그 배생활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고, 그때 제 인생관이라는 게 정해졌다고도 할 수 있고, 막 경제계에서는 흔히 제일 많이 고생한 사람이다 하는데, 그만큼, 많이,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좀 별난 인생을 살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에 이르는데, 뭐, 거기까지가 배탄 이야기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뭐 네. 네, 저는 그 회장님의 그 뭐 인생을 이렇게 보면은 떠오르는 단어가 가장 강렬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불굴의 정신. 불굴이란 단어가 바로 이 김 회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회장님 스토리를 보면서 그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신이 그 파도 앞에서 해양에서 그 외롭고 힘든 그런 가운데 이게 형성이 되신 걸 좀 말씀 들었는데요. 지금 그런 정신이 우리 지금 오늘 21세기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 우리 교수진들한테 그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실제로 그런 파도, 폭풍을 맞고 있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온화한 온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굴의 정신을 기르기가 너무 좀 힘든 환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면은 지금 현대에서는 그런 정신을 기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혹시 회장님 그런 생각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모두 어르신들이 많이 하신 말씀들이 막 지금 젊은이들은 고생을 안 해왔다, 너무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연양하다 그런 말씀도 하는데 저는 냉철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추위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추위는 가면 뭐 손이 시리고 발이 시리고 만만 설명해봐야 그건 알 수 없는 거 아니냐. 말로 설명해서는 알 수 없는 걸 자꾸 이해하라기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직접 좀 고생을 해보는 거. 그것이, 아, 인생이라는 게 어렵구나 하는 적이고, 그래서 일본의 그 삼국시대를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그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짐은 무거울수록 좋다. 그것에 의해서 성장하니까. 그만큼 직접 고생을 해보고 어느 정도. 요즘은 사실 고생할 일들이 마음고생이야 많겠지만 옛날처럼 무슨 이런 우리가 인간 욕구에 말하는 생리적인 욕구 같은 거 그런 단계는 거의 넘어섰으니까 사실 뭐 가난하고 배고프고 저희 때만 하더라도 겨울이면 동사자가 거리에 있었고 봄 되면 소위 그 보릿고개 전에 아사자가 모두 나서 힘났습니다만 지금 그런 이야기 해봐야 그건 어디 호랑이 담배 뿌린 시절 이야기로 생각하지 실감을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고생을 해보고, 아, 인생이랑 이런 거, 이런 쓴 데가 있구나. 저는 그래서 제 장남이 지금은 한국투자금융의 회장으로 있습니다. 고대, 나왔는데, 북양에서 한 몇 달 배생활을 시켰어요. 한 겨울에 북양의 해상생활이라는 것은 일본의 소위 공산당 문학에 나오는 무대입니다. 간이고생에 그게 얼마만큼 인간 이하의 생활에서 그야말로 사람들 착취하는가 하는 식의 그 공산당 문학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 몇 달 시켰고 해보니까 달라지더라고요. 보니 그리고 그때 또 그에 마치 그 아라스카만에서 미국의 큰 유조선이 파도에 두동강이가 나서 소동이 났던 해고 또 직접 배에서 파도에 쓰려서 사람이 희생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현장을 보고 나서 갔다 와서는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다른 데들도 야간에 좀 고생을 일부러 시킵니다. 그리고 손자들도 여름철이나 방학 때 저쪽 우리 창원의 참치 공장에 그 더운 데 가서 참치를 쪄서 하니까 아내가 굉장히 덥거든요. 한 40도. 거기서 한두 달씩 일을 시키고 해서 지가 체험해 보게 하는 거. 그것이 제일 낫지. 아무리 말로 해서는 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위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인데 추위에 뭐 어쩌고 손이 얼면 어떻고 한번 해봐야 머리로는 이해할지 모르지만 실제 일 안 하니까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은 가능하면 자기가 조금 뭐 어려운 고생을 사서라도 한번 해보는 거.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서요. 고생은 사사라도 해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좀 그런 경험을 해보고 그러면 고생 그 자체가 좋다는 것보다도 그걸로 해서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또 하나 다른 사람에 비하면 경쟁력이 생기고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라는 게 어려울 때 그건 못 이겨냅니다. 그런데 아주 큰 고생을 한 사람은 그보다 조금 못한 고생이 오면 겁을 안 내거든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고생이 오고 힘든 일이 오면 그냥 우선 겁부터 먹습니다. 바다에서도 똑같은 배로 가다가도 이게 파도가 오고 할 때 그걸 아주 지혜롭게 조선이라는 게 이제 배 운전입니다. 배 운전을 잘해야 하는데 그 파도가 오면 파도를 이렇게 45도 각도로 찍어야 이렇게 하는 건데 그걸 잘못하면 배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장이나 조타수가 정신을 제대로 바짝 안 차리면 그건 실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런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은 조그만 고생에도 너무 겁을 먹고 이제 실수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은 뭐 어려운 일, 다만 한 달이나 1년이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그 인생의 성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적이고 다 좋은 것, 좋게 지금은 생활이 좋아졌으니까 굳이 옛날 생활을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인생의 소위 폭을 또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좀 고생을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들이 우리 학생들이 대체로 좀 너무 온실 속에서 공부만 하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좀 학교 바깥에 나가서 현장에 와서 좀 실습하고 또 해외도 나가고 이런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총장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도 될수록 좀 다른 환경에서 네. 해보고 하는 거 그것이 좋은 거고 지금 그래서 지금 그 학교도 지금 그 새로 뜨고 있는 게 미네르바 스쿨 같은 것은 학생들이 한 나라에서 안 하고 네. 일곱 나라 매 학기마다 옮겨 다니면서 그렇죠. 네. 교사도 없이 기숙사에서 네. 공부시키고 그게 지금 굉장히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 지금 젊은이들은 훨씬 그 우수해서 옛날보다는 컴퓨터 능력이 향상된 만큼 지금 젊은이들 머리도 뛰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그 소위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런 인사이트도 생길 것이고 어쨌든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 어려움도 겪어보고 좋은 것도 겪어보고 사람도 고루 만나보고 예,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극 그렇게 네. 추진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아주 좋은 삶의 철학을 저희 학생들과 교수님들께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정말 뜻깊게 들었습니다. 동원그룹의 그 발전의 궤를 보면은 우리 회장님의 그 도전의 정신이 잘 녹아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1차 산업인 수산업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금융업까지 그리고 어떤 기업보다도 빨리 RPA를 도입해서 기술 혁신을 이루고 그리고 최근에는 AI 중심으로 데이터 대항해 시대를 한국이 주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동원그룹이 발전하는 그 과정을 보면 회장님의 어떤 도전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다른 기업들하고 또 다른 측면이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유경재단을 설립을 하셔서 인재 양성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양립하기 어려운 것 같다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가치를 같이 추구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게 된 어떤 동기라든지 그렇게 인재 양성에 대해서 굳은 의지를 가지게 되신 그 계기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셨는데 혹시 지금 기억에 남는 그러한 인재 혹은 장학생이 있으신지 그래서 인재 양성과 관련돼서 회장님의 어떤 그 삶의 그 역사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동원은 처음 시작이 그 대양에서 참치를 잡아서 전량 수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를 창립해서 몇 년간은 국내에서는 뭐 한 가지도 판 적이 없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글로벌 무대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예 글로벌한 생각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고기 잡는 것만 하더라도 지금 세계에서 저희 동원 사람이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건 세계 넘버원입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한국 연안에서 한 마리도 안 잡거든요. 한국 연안에서 한 마리 잡으면 아마 연안 어민들하고 컨플릭트가 클 겁니다. 근데 아예 한 마리도 안 잡고 전부 세계 바다에 나가서 세계에서 제일 고기를 많이 잡는 회사. 우리 국내에는 그런 별로 저 일이 없습니다만은 소위 세계적인 그런 수산관계 업계지에 나올 때는 그 저 우리 회사 앞에 꼭 저기가 붙습니다. 글로벌 자이언트 피싱 캠페인이 동원돼서 이렇게 앞에 뭐가 붙어요. 그런 정도로 주목을 받고 있어서 이제 저희도 잡는 것은 더 이상 잡으면은 또 오히려 뭐가 있을 거다 싶어서 이제 잡는 것은 그만하고 양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 어쨌든 그런 데서 출발해서 모든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이 글로벌한 경쟁이 있겠느냐. 글로벌 경쟁이 없겠으면 아예 시작을 하지 마라. 되게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특히 우리는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원양업 한다고 해도 일본에서 그 10년, 20년 된 낡은 배들 쓰고 폐선 직전에 달아매놓은 배들을 들여왔습니다. 얼마나 낡았냐면 배를 한국에 오래 달아매니까 바람 부는 먼지가 배에 쌓여서 거기에 잡초가 날 그런 정도 배를 가지고 와서 녹벗기고 기름칠하고 그렇게 타고 나갔으니까 엄청 험배고 그래서 희생자가 특히 많았습니다. 아마 우리 원양업에 해외에 나가서 희생자가 월남 파병에서 얼마나 희생된지 모르고 그 다음으로는 이게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섬마다 이 한국인 선언 묘지가 있을 정도로 저기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산대학에도 유령탑이 있을 정도로 그런 적이 했기 때문에 항상 최종적으로 그런 과정을 겪어서라도 우리가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지 않은 것은 대체로 안 한다는 생각으로 해서 막 글로벌리제이션 만만은 그렇게 됐고 아까 말씀하신 그 RPA나 지금 AI는 지금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긴 설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RPA 같은 건 지금 단순 반복 업무를 하는 데는 대단한 효과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는 첫째 그룹으로 지금 도입을 해서 단순 복합 업무는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지금 인건비가 우리 젊은이들이나 노동자들은 시인을 안 하지만은 시인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높습니다. 근데 GDP는 낮는데 인건비는 높으니까 길게 보면 국제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빨리 그런 것도 하고 또 그런 인재들을 그런 단순 노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창의적인 데 돌려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한 4년 전부터 RPA를 도입해서 꽤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AI는 여러분 잘 아신 바와 같이 우리도 사내 AI 팀이 있긴 있지만은 AI 팀이 있다고 해서 뭐 곧되는 거,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비슷한 걸 가지고 마치 AI를 한 것처럼 조금 자동화, 조금 한 걸 AI 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AI는 이제부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이 대항해 시대에서 세계의 역사의 조류가 바뀌었고 다음에 산업혁명 또 이 IT 혁명 등등으로 해서 역사가 엄청 달라졌는데 그런 것은 보면은 결국에 실전에서 승부가 났어요. 실전에서. 그런데 이 AI는 조금 다른 게 AI는 이제 속도전인데 그 속도전이 어디에 붙었냐 하면 특허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지금 미국이 IPO에 등록한 걸 보면 제1이고 다음 중국이지만 사실은 중국은 국제
아니요, IPO나 WIP죠? WIO. 그 월드 유포 유포 WPO WIPO 안 했지만 사실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잡아놓고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하기 때문에 속도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도를 누가 먼저가 특허를 얻어놓느냐. 요즘 특허의 위력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과거의 그런 역사를 바꾼 그런 큰 변혁에 비하면은 AI의 특징은 실전에서의 말하자면 전투로 승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리 해가지고 그 특허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잡겠다. 이것이 지금 각국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에 늦지 않게 해야겠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모두가 AI 뭐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 어느 학교 AI 이야기하지 않는 대학이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AI가 뭐냐 또 AI를 가르칠 선생님이 있느냐 하면 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말로만 하지 뒤진다는 저 나름대로의 위기감 때문에 그 AI를 빨리 서두려야겠다 한 생각으로 뭐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카이스트하고도 인연을 맺게 됐고 아까 그 유경재단 장학생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54년도부터 배 타고 나와서 그때 뭐 세계를 바다로 육지로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제가 여행한 거리로 하면 아마 지구를 한 200바퀴는 돌았을 겁니다. 아마 나라도 좀 웬만한 나라는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다 가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다 하면 우리가 어깨 턱 벌리고 하지만은 그때는 가면 우선 입국 수속부터 한국 코리아라고 하면 어디에 있는 나라냐 뭐 하는 나라냐 뭐 오만 질문하다 보면은 기다리라 해가지고 맨 꼴찌에 불러서 가고 사람 대접 못 받았어요. 심지어 아프리카 같은 공항에는 그런 거 하다 보면은 그 공항이 비행기 올 때만 불을 켜고 저기 할 때는 꺼버립니다. 다 이제 마지막에 불도 꺼버리고 뭐 차도 왔다가 가버리고 그럼 할 수 없이 그 이미그레이션 없어 당신 때문에 늦었으니까 나 시내까지 좀 데려다 주라 해서 타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숙소 찾아 헤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럴 때 그러고 그 로마나 파리에 가서 그 엄청난 유적들 북적이는 관광객을 볼 때 야 우리 조상님들은 이 사람들이 할 때 뭘 했을까 그런 비애감도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그때 제가 절실히 느낀 게 우리는 뭐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에 사람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 또 서론들 데리고 여기저기 가서 보니까 상당히 그 한국 사람들이 우수해요. 시간 있네. 내가 에피소드를 한번 이야기하죠. 60년대 이야기인데 저쪽 남태평양에 다이치라는 불란성인데 아주 섬이 좋고 거기가 또 불란서나 중국계가 뭐 와서 거기 혼혈들 있고 해서 애들도 이쁘고 해서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합니다. 작업을 하다 거기 들어가서 옆에 소련 군함하고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데 우리 선원들이 막 흥분해서 재밌다고 그래요. 뭐였냐 했더니 소련 군인들 술을 뺏어 먹었다고 그래요.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소련 군인이 나갈 때 거 있다 이런 건 너무 공개적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여튼 어쨌든 그 선원들이 그 군인들의 약점을 잡아가지고 너희 선장한테 때린다 하면은 그냥 벌벌하고 술을 사서 술을 얻어 여기 하나만 그랬으면 되는데 이제 그 말을 듣고 이런저런 여럿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소련하면 얼마나 무서운 국가입니까. 근데 또 그 우리 원양 어부들이 원양선 어부들이 소련 정복이 군인들을 뺏겨 먹을 정도니까 대단하. 그에 내가 섬 들어가서 그런 유산 참 똑똑하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요즘은 뭐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우수한가 IQ가 가장 높다는 것도 알려지고 해서 아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을 길러야겠다
그것이 우리가 잘 사는 길이라는 것을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회사를 69년도에 창업인데 하기 전부터 월급쟁이 쓰면서도 한두 사람이라도 기르고 해서 아마 1년 단위로 연 인원을 따지면 한 4, 5천 명 지금 나가서 제일 많은 게 지금 학교에 교수님들이 제일 많아요. 우리 카이스트에도 이지환 교수 오늘 나오셨는가 모르겠다. 한 분 계시고 뭐 대학 총장 한 분도 있고 뭐 장관 한 분들도 있고 또 저 호암상도 타고 저기 저 미국에 가서 석좌 교수 된 사람도 있고 사람 많습니다. 그래 있다 보면 그런 사람들 제가 장학생입니다 하고 인사하면 그렇게 반갑고 합니다. 아무튼 그런 인재 육성에는 저기를 심혈을 기울였고 지금 돈으로 하면 그냥 많은 돈을 썼고 지금도 저희가 하고 있는 게 그 애들이 유치원 가기 전에 한 너댓 살 됐을 때 보통 집에서 맞성이잖아요. 그 애들한테 어머니가 애들하고 같이 책 읽으라고 해서 매달 1만 가정의 책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십몇 년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연 인원으로 하면 많지요. 그러고 우리들 지금 교육이 전부 지식교육, 주입교육에 치중해 있어서 이게 배운 사람일수록 소위 윤리의식이 적고 이타심이 적다 해서 그걸 좀 고쳐보려고 스카이 대학을 포함한 12개 대학에 얼마간의 재정 지원하면서 우선 이 실험 교육으로 한 몇십 명씩 일주일에 하루 집중적으로 좀 윤리 교육이라고 할까 소위 인생 교육을 시키라는 그런 걸 해보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실험 삼아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답변 다 됐나요? 예예예예 네, 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 회장님께서 평생 인재 양성을 위해서 엄청난 공헌을 하신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대담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카이스트가 1971년에 설립될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대학 교육, 특히 대학원 교육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모두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긴장하고 서로 경쟁하고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또 카이스트 설립의 주 목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회장님께서 카이스트 AI 발전을 위해서 500억이라고 하는 큰 기부를 하셨을 때 저희가 느꼈던 것은 그것이 꼭 카이스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AI 교육이라든지 연구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아주 새로운 사건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대학과 산업계에서 AI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AI의 연구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그 출발점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장님의 카이스트에 대한 기부가 우리나라 전체에 대한 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사실 회장님과 카이스트가 개인적으로 어떤 인연이 있거나 연고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님께서 카이스트를 믿고 카이스트에 그렇게 큰 기부금을 주셨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듣고 싶고 그다음에 사실 우리 총장님께서는 제가 소개해드릴 때 항상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사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AI에 집중하고 있고 AI를 어떻게 연구하고 발전시킬 것이냐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포스트 AI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선한 그런 개념을 던지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AI나 포스트 AI는 동일 축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그래서 포스트 AI가 가지는 의미, 그 다음에 그것을 말씀하시면 회장님께서도 AI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거, 그걸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이스트에 왜 그 큰 믿음을 가지고 기부를 하셨는지, 그리고 AI는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그리고 총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스트 AI와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AI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총장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 말씀드리면은요, 저는 그 회장님한테 배운 거예요. 회장님께서
새로운 어장을 아주 발굴해서 성공하면은 그 다음 어장을 찾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라는 어장에 찾아와가지고 막 지금 AI 어장에서 막 열심히 만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장님 책을 딱 보고서 다른 어장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포스트 AI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회장님 말씀 먼저 듣고 네.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뭐 그렇게 큰 돈은 못 됩니다만 카이스트에 기부를 하게 된 것은 저 나름대로는 아주 심사숙고를 했습니다. 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계가 다 AI 붐인데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저히 그 AI를 실현하기 어렵다. 그게 AI라는 게 혼자서 사무실에서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고 정말 현장 학문이고 특히 다른 대하고의 관계가 중요하고 여러 군데서 데이터를 모아야 말하자면 그 AI는 배가 바다를 항해하듯이 AI는 이제 그 데이터의 바다를 항해하는 배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작은 규모로 산발적으로 해서는 장래가 없고 국제경영이 없겠다. 어딘가 힘을 좀 모아서 해야지 그게 분산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첫째 들었고요. 그럼 그러면 어디를 할 것이냐. 역시 우리 카이스트의 가장 우수한 인재가 영재들이 이과계 영재들이 많이 모였다는 사실과 또 다른 대학에 비하면 비교적 현업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AI는 그야말로 그 연구실의 학문이라기보다도 현장 학문이라는 관점에서는 여기가 맞겠다. 그리고 또 다른 대학에 비해서 비교적 의사결정이나 학교 운영에 자율성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이런 결정을 할 때는 전에 총장이신 선한표 총장하고도 의논도 해봤습니다. 또 그 양반도 적극 권유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AI는 카이스트다 하고 했는데 하고 나서도 보니까 그 김 회장 AI를 고른 거 잘했다고 주위에서 그래서 저는 내가 지금까지의 선택은 틀리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카이스트 측에 또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아마 첫째도 둘째도 아마 속도전이니까 이걸 빨리 하도록 하는 거. 그래서 지금 가령 40명인데 40명 대학 석사과정 40명 가지고는 이건 너무나 충격 부족하다 해서 100명을 해 주십시오. 뭐 등등 여러 가지 약정서에 모두 구체적으로 다른데 소위 기부하고는 다르게 구체적 사항을 약정서에 모두 적었습니다. 근데 이런 약정서를 좀 신속하게 이해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처음 약정서보다도 훨씬 많은 돈을 송금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빙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특히 융보합이 중요한 거니까 융보합 쪽에도 미리 하십시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뭐 이렇게 쭉 늘려서 쓰는 것보다는 빨리 해서 선수를 잡는 거. 아까 특허전쟁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특허라는 게 먼저 해야지 뭐 한 것처럼 AI도 특히 그런 것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약정서를 서로 충실히 지키도록 할 거고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까 이게 우리 저 총장님, 학장님, 원장님한테 부탁드린 것은 어쨌든 좀 스피드 있게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회장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장님 뭐 되셨습니까? 네, 됐습니다. 회장님 굉장히 중요한 당부를 해주셨고요. 우리 총장님이나 저희 부총장들 그리고 보직 교수들이 회장님의 그 기부의 소중한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카이스트 AI 교육 연구 발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AI 대항해 시대에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카이스트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추가를 예. 한다고 말씀. 예. 그런데 그러기 전에 총장님한테 네. 포스트 AI는 우리가 말로는 이해를 하지만은 방향은 좀 잡으신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들이 지금 이제 개념을 이제 회장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완전히 회장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장에서 만족하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된다. 근데 지금 출발하는 거지 어디 새로운 어장을 발굴한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가는 방향은 제가 저희도 약간 이게 연구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깊이 얘기를 안 합니다. 네. 그냥 이거저거 시도해 보잖아요. 새로운 어장 발굴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네. 어디가 딱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게 다 이제 공개되기 때문에 많이 드리는 건 좀 그런데 이따 이제 오찬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비교적 인간의 사회는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고 인간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AI도 인간 중심으로 이동할 거라는 그런 감을 갖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영업 비밀이라서. 내가 그럼 또 한 가지 여기 학생들 뭐 대표들 나와 계시는데 제 경험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이 이과계통을 공부하는 분들은 표현력이나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이제 매년 전에 보면 1년에 최종 면접을 수백 명씩 지금도 하고 했습니다는 이 문과나 인문사회가하고 이과계통 해보면은 분명히 실력은 있는데도 이과계통이 표현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경쟁에서 이과계니까 표현을 못해도 된다. 그것이 아마 통역이 어려울 거고 가령 국가에서 치르는 그 고시도 보면 행정고시 나온 사람들하고 기술고시 나온 사람들 보면은 분명히 실력은 이과고시, 이과계통 기술고시 한 사람들이 못하지 않은데 쭉 하다 보면 뒤지거든요. 그게 결국에 대인관계나 그 표현력이 부족 아닌가 싶으니까 표현력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이제 자기 전공 이외에도 책을 좀 읽어서 사람의 그 마음을 상대가 귀를 기울여주게 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을 좀 익히 하고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라이프 아카데미를 각 대학에 시험적으로 하고 있다 했는데 맨 먼저가 질문하고 토론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질문하고 토론하는 법. 유태인들의 교육, 유태인들은 IQ가 우리보다 훨씬 더 되지만 그 지금 노벨 수상을 비롯해서 창의적인 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게 전부 교육부터가 아주 완전히 그 질문하고 질문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애들을 학교 보낼 때 가면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하지만 유태인은 가서 질문해라. 갔다 오면 무슨 질문을 해야 돼. 질문하고 이 폭을 넓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날은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맥칼프의 그 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미국 MIT를 나와가지고 인터넷 소위 저기 한 데도 연구를 했고 기업도 한 분인데 그 양반이 결국에 그 말하자면 인터넷 참여자의 수에 비해서 그 저기에 효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다는 거 맥칼프의 로라는 거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실 테니까 대체로 이렇게 사방에 저기를 많이 모아가지고 네트워크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연구를 하실 때든지 뭐 하실 때든지 그걸 좀 해서 도체의 거점을 많이 갖는다. 네트워크를 많이 갖는다. 네트워크의 효용은 그 증가하는 수에 기하급수적으로 효용이 늘어난다. 막 이런 걸 참고하시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과계통 하는 분들은 그냥 연구 위주고 자기 기술 위주지 소통이 모자라고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좀 관심이 적어서 이 기회에 한번 부탁을 드린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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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예.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 우리 총장님이 부임하셔가지고 콰이스트라고 하는 그 비전을 그 수립을 하셨는데 그 영업 비밀이 뭘까 제가 이 좀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영업 비밀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재철 회장님으로부터 다 받아들이셔가지고 그 책에서 배운 게 많습니다. 예, 그 비전을 수립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 대담 부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회장님하고 총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판넬 토론하는 시간을 연이어서 해야 되는데 뭐 휴식 없이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학생 다섯 분하고 또 카이스트를 대표하는 교수님 다섯 분을 모셨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각자 간단하게 소개를 하시고 오늘 회장님과 총장님 대담에 대해서 느끼신 점 간단히 말씀하시고 질문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전부 모아가지고 여러분들 다 한 번씩 말씀하신 다음에 그 질문을 모은 걸 가지고 회장님과 그다음에 총장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학생분들부터 좀 시작할까요? 그래서 각자 간단히 자기 소개하고 느낀 점하고 질문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우리 박정수 학생부터 시작을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16학번의 재학 중인 박정수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그 카이스트의 큰 뜻을 가지고 기부를 해주신 그 회장님과 회장님의 대담을 들어서 정말 영광이었고요. 저희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자란 것 같아서 지금이라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금이라도 좀 더 많은 도전을 해보면서 네. 내가 그 마스크 벗고 좀 말 발언할 때만 마스크 벗고 좀 해주시면 없을까?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너무 학교에서만 이제 공부만 하고 자란 것 같아서 좀 더 이제 학교 밖을 나가서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고생을 하면서 저 자신과 이제 모두가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회장님께서는 이제 26세라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선장이 되셨고 또 수십 년 동안 동원그룹을 이끌어 오셨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회장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정말 많은 사람 근무자들이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중압감도 되게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신술공학과 학사과정에 재학 중인 황지성 학생이라고 합니다. 오늘 대담을 들으면서 회장님께서 되게 삶을 개척의 역사를 살아오셨다라고 느꼈고 그런 회장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영광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회장님께서 이제 과거의 계기를 통해서 이제 수산 사업에서 이제 개척을 이루어 오셨는데 회장님께서 만약 2020년에 지금 만약 새로운 분야를 그때 만약 개척하게 된다면 어떤 분야를 새로 개척을 하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 학부생 허원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대담회에서 김재철 명예회장님께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특히 고생은 사서라도 직접 해보는 것이라는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고 인상 깊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이제 옛날부터 궁금해왔던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참치캔이라고 하면은 동원 참치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우리 동원 참치가 사조 참치를 이기고 우리나라 1위를 석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 총학생회 회장 최동혁이라고 합니다. 네, 그 김재철 회장님 그 좋은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요.
AI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한 해안을 제가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뜻깊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그 저희 학교의 AI를 발전을 위해서 이제 기부를 해주셨는데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는 게 그 가장 그 회장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좀 그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기술경영학부 석사과정 재학 중인 박문덕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총장님과 회장님의 대담을 바로 옆에서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특히 저는 좀 루틴한 생활을 하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오늘 말씀하시는 걸 듣고 좀 다양한 것에 도전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두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장님께서는 업 쪽으로도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제조업, 금융업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셨는데 이렇게 다양한 산업군을 이제 시작하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그게 먼저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이야 이제 AI라는 단어가 워낙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좀 화두가 되고 있는데 혹시 이전에 AI라는 개념이 좀 대중화가 되기 이전에도 어떤 어업이나 이런 산업 분야에서 AI의 적용 가능성을 좀 보시게 된 순간이 있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학생들 아주 좋은 그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일단 학생들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수님들 질문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하신 미스터 박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면서 그런 중압감 같은 걸 느끼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중압감이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생활을 책임졌는데 하는 책임감은 많이 느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20대 중반부터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생활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책임을 지고 뭐 선정 잘못하면 다 저기 가고 제가 탔던 배를 다음 선장이 인수했는데 그 배가 바다에서 침몰해서 전원이 거기 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을 겪었으니까 뭐 사람이 많으니까 중학관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 이 사람들 생활 가족까지 하면은 수천 명인데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학생은 그 어떤 분야가 좋겠느냐 하는 것은 지금처럼 정말 그 직업 선정이라 할까 진로 선정이 폭이 높고 자유로울 때가 역사상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 학생들 이야기 들으면은 옛날 경제가 성장기에는 다 올라가니까 일자리가 많았다 하지만은 지금은 다른 의미에서 그야말로 그 직업의 종류가 엄청 크니까 그러고 지금은 옛날보다도 훨씬 자유가 있기 때문에 결국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사는 것이지 누구 핑계칠 이유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기 생각과 행동만 바르게 하면은 다 최소한의 인간의 생활은 유지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카이스트의 학생들은 그 재능이나 전공한 걸로 봐서 아마도 스타트업을 해서 경제가 된다거나 안 그러면 어떤 기술의 개발자가 될 텐데 앞으로는 꼭 자기가 스타트업을 해서 경영자가 안 되더라도 개발자에 대한 평가나 소위 대우가 훨씬 점점 좋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고 고를 때 자기가 그걸 하면은 신이 나겠다, 재밌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중국 고전에 있는 이야기지만 잘하는 사람보다도 좋아하는 사람이 더 잘하고 좋아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잘한다. 그 일을 하면 즐겁다. 시간 가는지 모른다. 하는 거 보니 남보다 낫다. 그런 걸 빨리 찾아서 하면은 지금 뭐 엄한 거 정말 몇만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빨리 찾아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옛날처럼 무슨
관리를 해라, 무슨 사업을 해라, 그렇게 크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찾으면, 그러려면 이제 책이나, 그러고 될수록 뭐 여러분들은 언어도 자유롭고 하니까, 다른 나라 문헌을 좀, 책을 잡지든 신문 읽어보신 게 폭을 넓히는 데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세 번째, 동원참치가 어떻게 사조를 능가했느냐 하는데, 뭐 그 능가가 아니라 사조가 동원을 보고 흉내를 지금 따라오는 것이지 뭐 처음부터 저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빨리 제가 그 82년도에 시작했는데, 아까 우리 부총장님 소개에도 제가 하버드 갔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사실상 이제 회사를 만들어서 한 10여 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발전하려면은 뭔가 좀 새로운 걸 그 가봐야지 해서 아바드 AMP에 가서 한 몇 달 있었습니다. 뭐 새로운 안목을 얻으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도, 사실 그때 뭐 영어도 잘 못하고 지금도 잘 못합니다만 하는데, 무리해서 갔지만 가서 꽤 나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때 그 저 MBA, 하버드 MBA 출신들 가장 우수한 사람이 어디 가는가 하고 조사를 했더니 전부가 인베스트먼트 뱅크나 안 그러면 증권회사에 가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는 증권회사라 가면 증권회사 말만 하더라도 전부 사기꾼으로, 특히 그 5.16 군사정부가 들어가가지고 증권회사를 이용해서 좀 정치자금을 마련하는 바가 있어서, 증권회사라면 사기꾼들 집단수다 했기 때문에 증권회사에 대한 인식이 아주 저 형편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81년도에 마치고 왔는데 82년도에 거기 났다고 이제 공에 붙어서, 그때 우리가 배를 한 척 더 살려고, 중고 사는데 살려고 모은 돈으로 샀으니까 아주 싸게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증권업에 진출하는 게, 동원참치도 하고, 그리고 동원참치는 오다가 스타키스트라는 그 미국에 제일 가는 캔 공장을 가봤는데, 이 정도 같으면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 해서 와서 시작한 게 동원참치고, 그리고 증권회사하고 그 하버드 갔다 온 막 선물이라 할까요? 그것이 두 개가 좀 새로운 직업이 생겼고, 지금 동원참치는 국내 한 80%의 MS를 갖고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하냐면, 난 항상 이야기하지만 아주 그 정직하게 하는 거. 지금 뭐 특히 미국이 가격 경쟁하다 보니까 상품 질을 형편없이 떨어뜨리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안 된다 해서 뭐 정직하게 했다. 굳이 이유를 들려가면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그 총 학생회장 기금을 어떻게 쓰면은 바람직하냐. 이건 우리가 가이스트하고 아주 상당히 구체적인 약정을 했습니다. 뭐 학생 수는 이렇게 늘려주시오, 교수님은 이렇게 유명한 분을 모셔주시오, 또 뭐 했으니까 그대로만 써주시면,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속히 해주시면 되고, 아마 저는 짐작컨대 만약에 그렇게 해서 우리 카이스트가 외부에서 온 돈을 이렇게 유효하게 잘 써? 그럼 나도 돈 좀 카이스트 갖다 줘야지, 아마 그런 기부자가 많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고, 그리고 이 다섯 번째, 박문석 학생은 그 다가가의 계기인데, 제가 이제 뭐 배운 것이 그거였기 때문에 정말 힘든 원양학으로 시작했지만, 나도 그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한번 시작해봐야지 하는 그런 꿈이 있었고, 그런 차에 일본에는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본업을 버리는 자는 망하고 본업만 하는 자, 하는 자도 망한다. 그러니까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사업도 이렇게 소위 그 도메인을 바꿔가야지 한 가지만 해서는 안 된다 했기 때문에, 시대에 맞는 걸 하느라고 이것저것 해서 지금 뭐 동원이 일반적으로 하면 참치잡이, 참치캔을 하지만, 사실 지금 참치 연관된 것은 전체 매출에 적이도 안 되고 뭐 몇 분지 일도 안 되고, 오히려 자회사로서 했던 증권이 지금 동원그룹의 시가총액이 배 이상 될 정도로 거하니까 이렇게 다가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시대에 안 맞으면 정리하면서 또 다가가 해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이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 질문을 일일이 메모하셔가지고 꼼꼼하게 자세히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저희 카이스트에서 가장 연구를 연구 성과가 우수한 연구 역량이 높으신 젊은 교수님들을 제가 모셨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각자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느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질문사항 그렇게 그 말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영석 교수님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에서 유전체 연구를 하고 있는 주영석이라고 합니다. 먼저 카이스트 우리나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의 AI 발전을 위해서 이런 소중한 마중물을 만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의 큰 가치를 더 크게 만들어서 사회에 환원해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일 것이라고 무겁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회장님과 저희가 한 40여 년의 시대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인생의 분야가 약간은 다르지만 회장님께서 새로운 분야를 창출하고 도전하시는 그런 것은 본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큰 감명을 받았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실전에서 승부를 한다는 게 승부가 난다는 게 가장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AI가 발전하고 우리가 특허의 속도전에서 이기고 그 이후에는 결국 이제 인류를 행복하게 만들고 사회에 도움을 줘야 될 텐데 AI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실전 분야를 회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아마 기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어떤 분야를 이렇게 마음에 두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화학과에서 그 계산 이론화학을 하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예. 먼저 오늘 총장님하고 회장님 대담을 들으면서 또 어떻게 보면 학생들을 이끌고 있는 작은 캡틴으로서 굉장히 많은 귀감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오늘 말씀해 주셨듯이 회장님 인생사에서 보면은 선박업부터 제조업, 이제 금융업, 현재 AI로 넘어오시면서 또 총장님께서 그걸 이루신 불굴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들으면서 또 들은 생각은 굉장히 그 다음 어장을 찾는 선구안이 굉장히 탁월하셨다. 그 세상을 잇는 그 흐름에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실 수 있었다는 생각을 들었는데요. 저희 그러면 세상의 흐름을 어떻게 잘 읽고 이해하고 그에 기민하게 반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와중에 그 나의 것, 제 것을 공고히 하려면 또 어떤 자세를 가지면 좋을지에 관한 지혜를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계공학과의 박혜원 교수입니다. 저는 로봇공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그 총장님과 회장님을 비롯해 이제 큰 꿈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불굴의 의지를 갖고 살아가신 분들의 이 어떻게 그 인생 경험과 이런 지혜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학생들과 저도 이제 그러한 그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를 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좀 다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회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뭐 랩을 오랫동안 운영하고선 아니지만 랩을 운영했을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우수한 인재를 뽑는 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 회장님도 회사를 계속 경영하시면서 같이 일하시는 분들을 이제 채용하고 인터뷰를 하셨을 텐데 어떻게 이제 회장님의 그 비전에 맞는 그런 인재를 뽑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인재들을 이렇게 뽑으셨을 때 회장님의 이제 비전과 이런 큰 꿈을 그 분들에게도 이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시는지 그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그런 것을 가능하는지 네 그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AI 대학원에서 빅데이터를 연구하고 있는 조교수 신기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정신이 번쩍 들고 그리고 가슴에 불을 지피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제 육성하시고자 하는 AI 인재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는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교육을 하는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소재공학과에 있는 염지현입니다. 전 나노소재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회장님 바로 옆에서 삶에서부터 여러 그 다양한 면모들에서 이제 그런 해안들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느꼈던 한 부분 중에 회장님께서 융복합 또는 특허를 언급하셨을 때였는데요. AI도 소프트웨어, 보통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일상생활이 되기까지에는 가장 넘어야 될 큰 산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입니다. 그 원양업 중에서도 참치를 잘 잡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어선 같은 하드웨어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AI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집중 투자가 되고 있는데 회장님께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실은 아니고 이런 그 AI를 실제로 구현하는데 꼭 필요한 신소재 부분에도 투자나 아니면 기부를 하실 생각이 혹시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저희가 하고 싶었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네. 우선 저 유전자 연구를 하시는 지영석 교수님 AI 어떤 분야냐 물으셨는데 관심이냐 물었는데 저는 AI를 잘 모르니까 특별히 어떤 분야다 하고 지적할 만한 나래지도 없고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분야에 AI가 이용될 것이다. 마치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 계산이나 하고 사무실이나 쓰는 걸로 했지만 지금 컴퓨터 이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AI도 이제 정말 모든 분야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그는 이공계가 주로 말하자면 AI는 공부한다 이렇게 했지만 요즘은 뭐 경제학, 수학에도 특히 통계학, 심리학 오만 가 가듯이 그야말로 분야가 다양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각기 전공이 다른 분들이 어떻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걸 융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모든 분야에서 AI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화학 분야를 하신 교수님, 내가 지금 질문 요지를 잠깐 못 들었는데, 그 요지를 한번 더 말씀해주세요. 예, 저희가 그 새로운 어장을 찾거나 이런 세상 흐름을 잘 읽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 주면 되겠습니다. 그 선장들 고기 잡는 타입이 네 가지가 있어요. 제일 잘 잡는 사람은 이제 예를 들면 참치가 됐든 명태가 됐든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연구를 많이 하면 제 경험으로도 육감이 생겨요. 육감이라는 건 오감을 총동원 한 다음에 나온 것이 육감이지 육감이 가만히 앉아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연구도 하고 물색도 보고 물에 떠가는 저기도 보고 수온차도 보고 날씨도 보고 과거의 기록도 보고 모든 요즘처럼 AI가 데이터를 항해하는 배라식 모든 건 자료를 갖서 연구를 잘하는 사람이 제일 인류고요. 둘째로 잘 잡는 사람은 어쩌냐면 그런 잘 잡는 사람을 선장을 하고 친구가 돼가지고 내게 이제 이 사람이 고기 옛날부터 그런 말 있습니다. 우리말에 집신장사하고 어부는 자기 자식에도 비밀로 한다 그랬어요. 집신장사 이야기는 들으니까 그러거든요. 같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집신을 삼아가지고 장에 팔 텐데 아주 옛날 이야기죠. 항상 아버지 것이 비싸고 아들 건 싼 거예요. 그런데 죽을 때야 야 그 집신하면 털을 잘 뜯어버려라. 털이 좀 있는 거다고 털이 없는 거다고 요즘 말로 하면 포장 같은 거겠죠? 했다는데 어장도 선장들이 자기 고기 잡으면은 그걸 절대로 비밀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장에 가면은 오만 암호들 또 뭘 써가지고 그 아주 정말 어디 전쟁터에 저기처럼 스파이전처럼 오만 막 교신이 많습니다.
아. 뭐 말로도 하고 가령 뭐 너 고향에 언제 갔냐 하고 몇 월 달이다 뭐 이런 것을 사전에 약속해서 한다든지 문자로 암호로 한다든지 어쨌든 많은데 이제 자기가 웬만히 뱃짐이 차면은 그 옆에 친구한테 야 여기 괜찮다 하면 그 사람 와서 이제 두 번째로 잘 잡고요. 세 번째로 잘 잡은 선장은 자기가 된 능력이 뭐하더라도 파서 야간에 연구를 해간 사람이 세 번째고 네 번째로 제일 못 잡는 부류의 선장은 고기 잘 잡았다는 소문 나고 막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소문이 날 땐 다 사실은 장이 끝났는데 우리말에서 소문난 장에 가지 말하는 건데 그걸 쫓아다니는 그 선장 부류가 아주 확연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연구한 사람, 좋은 친구, 요즘 말하면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이죠. 네트워크가 있는 사람. 세 번째는 그래도 못하지만 그래도 죽어라고 자기가 연구잖아. 제일 못한 것이 그저 소문만 듣고 이 여장으로 갔다. 저 어떨 때는 오장 옮기려면 이틀도 걸리고 3일도 걸리거든요. 그런 거고 아까 총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배에서 늘 직원한테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고기를 사실 잘 잡는 것은 선장이 고기 있는데 배를 끌어다 놓고 낚시질을 하든지 그물질을 해야지 고기 없는데 갖다 놓고 사람들 보면 막 하락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기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고기를 찾아서 고기를 열심히 잡으면 선장은 그 다음 잡는 것은 선원들이 하는 거지 뭐 선장이 이제 아주 중요한 순간 뭐만 지시하면 되고 나머지는 가 잡는 건데 어떤 선장은 고기가 잘 잡히면 뭐 같이 신이 나서 막 그 하고 안 잡히면 또 선원들한테 고기 한 마리 놓치면 놓쳤다고 야단치고 그런 선장은 되게 하급 선장인데 이제 잡으면 딱 맡겨놓고 다음은 다음 어장을 어디로 갈 것인가 다음 어장에 고기라는 것도 살아 돌아다니고 해류도 있고 조류도 있고 하니까 늘 이동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을 늘 준비하는 사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지금 여행 총장님 벌써 포스트 AI니까 지금 다음 어장 생각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막 그런 예로서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세 번째 저 경영학을 하시는 인재 훈련은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젊어서부터 배를 타고 배라는 건 사실 군대식입니다. 왜냐하면 사소한 한 사람의 실수가 배 전체 또는 선원들의 목숨까지도 관계가 있으니까 아주 엄격하고 좀 강해요. 우리 군대식이라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동원 사람은 전부 군대식이다. 아, 할 정도로 소문이 날 정도인데, 막 지금은 뭐 세상이 달라졌으니까 따라가지 반드시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금 훈련을 많이 시키고 교육을 조금 심하게 시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동원그룹은 저 증권회사까지를 포함해서 임원들은 매달 그 책을 한 권 읽고 동고감을 쓰고 그 임원들은 자기 밑에 부장과장한테 하고 부장과장은 또 자기 밑에 하고 그러니까 이번에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으라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동호는 지금은 대한민국 기업 중에서는 제일 많은데 목요 세미나라고 매일 그 아침 좀 일찍 다른 때보다 일찍 나와서 외부 강사 모셔다가 하는 저희 세미나가 지금 3천에 갇혀야 되죠? 내가 요즘은 사장 있을 때는 할 때까지는 한 번도 안 빠졌고 제가 무역협회 당한 데는 무역협회도 이거 바꿔야 겠다 싶어서 있는 7년 동안 그건 이제 화요일로 해서 세미나를 시켰는데 분명히 그렇게 교육을 시키면 차가 있더군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를 한다든지 조금만 뭐 구식이라 할까요? 뭐 그런 식의 교육을 좀 많이 시켰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고 AI 네 번째 조 교수님인데 내가 질문을 내가 초점을 좀 잘 파악 못한 건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육성하시고자 하는 AI의 AI 인재의 구체적인 모습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교육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AI가 전문이 아니니까 어디라 할 수는 없지만 저는 AI가
굉장히 폭이 넓으니까 그 AI를 어느 분야가 유망하다 뭐다 내가 그렇게도 할 수도 없고 다만 그 저기 사피엔스를 쓴 할라리인가 그 유명한 유태인 히발 할라리 네 히발 할라리 이가 최근에 어디에 기고한 거 보니까 앞으로 AI 기술이 앞장서면 결국 인간의 뇌도 해킹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국제적인 어떤 적이 없이는 이 사회가 정말 어려워질 거라는 그런 데서 굉장히 윤리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더군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어떤 의미에서는 이 지식인이고 많이 배웠다고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윤리가 안 지켜지는데 81년도에 하버드에서 보니까 그때 비즈니스 에직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비즈니스는 뭐 에직스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그 에직스를 가르치는데 지금 그게 없고 또 근데 과거에는 그것이 없어도 또 뭐 피해가 뭐였지만 이제 그 기술이 그야말로 사람을 조종하고 뇌까지 해킹할 수 있을 정도 같으면 윤리의식이 없어서는 안 될 테니까 막 기술 외에도 그런 윤리의식도 좀 가르쳐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특히 그, 인간이 아무리 지식, 그, 말하자면 고상하고 젠틀하다 하더라도 인간에게는 동물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동물적 본능, 그것이 이기심이죠. 탐욕스러운 이기심이니까 이기심뿐만이 아니라 이타심도 중요하다는 걸 선생님들이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고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냥 농 밖에서 수산으로 이렇게 180도 길을 바꾸면 선생님 말씀 한마디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의 말씀이나 지도라는 것은 그렇게 영향이 크니까 어떻게 학생들한테 올바른 인사이트를 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식 위에, 기술 위에 그런 교육도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우리 나노 전공화 선생님은 나는 이 어떻게든 AI를 말하자면 발전시키는 게 그것도 남보다 빨리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하드웨어가 부족해서 한다면 하드웨어 해야죠. 하드웨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내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원래 약정은 금년에 보내기로 한 돈이 있는데 그 배 이상을 미리 보냈습니다. 그런 것은 필요한 것은 빨리 하십시오. 시간 늦추면 안 된다고 하니까 우리 저 대학원장님이나 홍대 학장님 응원하셔서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인가. 우리가 원래는 계획을 이렇게 상당히 구체적으로 세웠지만 이것보다 이게 나은 게 좋습니다 하면 우리는 또 뭐 거의 다 동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혹시 우리 보직 교수님들 중에서 한 질문을 꼭 이걸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정도만 받도록 하겠죠. 뭐 시간 괜찮잖아요. 네. 예, 오늘 존경하는 김재철 회장님, 그다음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중견 중소기업의 제조 현장에 AI를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맡고 있는 K-인더스트리 4.0 추진본부장 김흥남입니다. 오늘 AI에 대한 얘기는 많이 이제 된 것 같은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한 가지는 회장님께서는 정말 이 오션 블루오션을 정말 이 우리의 엄청난 먹거리로 시작을 하셔갖고 그걸 제조업으로 이제 또 금융업까지 했는데 2007년에 유행했던 그 책이 블루오션 스트래티지 그래가지고 정말 베스트셀러로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그때 해양대 교수님을 모시다가 제가 세미나를 한번 들었는데 그때 인상적인 말씀이 딴 데서 블루오션 찾으려고 하지 마라. 블루오션은 진짜 바다가 블루오션이다. 그래서 정말 그때 제가 연구소 있을 때
정말 블루오션은 바다가 블루오션인데 어디 가서 그때는 제가 ICT를 연구하고 있을 때라 가지고 어디에서 블루오션을 찾을 건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조선에다가 ICT를 융합해가지고 하면은 그것도 엄청난 블루오션이 되겠다 해서 우리나라 2008년에 처음으로 조선 ICT 융합 연구를 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좋은 성과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회장님께서는 그야말로 진짜 바다를 블루오션으로 이렇게 개척하시고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했는데 우리 카이스트에서 정말 진짜 바다와 연구를 연결된 그런 분야도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이 진짜 블루오션 바다에 대한 전문가이신 회장님의 그런 이제 카이스트가 진짜 바다와 연결되어서 뭔가 AI든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한마디 한번 제시를 해주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그 바다에 관심을 가지시고 조선의 ICT를 접목시켜서 우리나라 조선 제1등국이 되는데 큰 공헌을 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사실 바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막 우리가 바다가 지구 표면의 71%다 하는 정도는 상식으로 알고 있지만은 바다가 얼마나 깊냐? 바다의 평균 깊이가 한 3,800m. 우리 육지가 평균 800m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다 위에 나와 있는 모든 육지를 다 갖다 넣어도 3,000m 바다가 남을 정도로 바다 크고요.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구상 물의 97.5%가 바닷물입니다. 바닷물이고. 그런데 그 나머지 2.5%가 가장 많은 게 구름, 그 다음 지하수, 그리고 우리가 보는 강에 있고 뭐 수도 이것은 사실은 0.7%밖에 안 되는 그 물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마르면 홍수가 나고 뭐 하는데 그렇게 그 저기가 많습니다. 물이 많다는 건 또 뭘 의미하냐 하면은 지구의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없는 다른 것은 여름이면 가령 몇백 도 올라가고 겨울이면 몇백 도로 내려가고 또 밤과 낮의 기온차가 수십 도 있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지구의 온난화 기준을 온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구상 생물의 80%가 바다 생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산대학에다가 그런 제의를 한 적도 있는데 우리나라 한의학이라는 게 전부 산에나 들에서 나는 풀이나 나무 가지고 하는 건데 80%가 있는 바다 생물을 한의학에 이용하는 걸 한번 당연히 연구해서 해보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바다는 알지만 모르는 것이 굉장히 아는 것 같지 모르는 게 많습니다. 한번 내가 일어났더라도 지금 가령 바다를 하면 그 이제 바다도 크게 말하면은 해양대학처럼 이렇게 하물을 나르는 저기가 있고 수산대학처럼 바다에 본부를 캐는 그러니까 서로 우리 학교 다닐 때 양쪽으로 해서 야 해양대학에 이 지게꾼들아 뭘 들어간다고 그러냐 그건 침 나르니까 지게꾼인 거죠. 그럼 저쪽은 뭐 이 어부들이 무슨 소리 한다고 뭐 그렇게 장난도 했습니다만은 바다의 가능성이라는 건 엄청 크고 그래서 이미 지금 중국만 하더라도 그거는 군사적 목적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대륙국이었는데 지금 해양국으로 나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맨 먼저 군복을 입고 나타난 것도 해군 그 창설 기념일에 갔고 지금 엄청나게 저쪽에 남진아에다가 지금 뭘 쌓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그 바다의 수산 통로이나 바다 그를 아시는 분들 좀 대여를 하시다 보면은 여기에 영향을 뭘 하면 되는지 지금 가령 이제 그 앞으로 수소 시대가 된다고 하면 결국에 물을 분해해서 수소인데 수소라는 게 뭐 물이 제일 많은 데가 바닷물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엄청나게 내재해 있는 거지 바다다 생각하니까 우리 저 그 바다에 그런 잠재력이 있다 생각하시고 김 교수님 한번 만약에
뭐 하시면 내가 수안대학에 그 부경대학에 제가 명예총장을 십몇 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필요한 사람 만나고 싶다면 제가 주선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는 정보를 교환하시면 좋은 거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회장님께서 한두 개 또 질문 더 받으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요. 혹시 보직 교수님 중에 추가로 질문하실 분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인권센터장 박상희입니다. 아, 네. 인생에 대한 질문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소탐,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소탐 대실이라고 저 스스로 세뇌를 하고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그러니까 소탐에 해당되는 그 탐이 어떤 게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이야기 요지는 잘 못 들었는데 뭐라고 한 건가요? 예, 그 다시 한번 좀 질문해 주시죠. 좀 크게 해 주십시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된다고 네. 해서 우리가 이제 하지 말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탐 대실이지 네. 않습니까? 네. 회장님께서 생각하는 탐하지 말아야 될 그 작은 욕심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사실 이제 저희가 주로 연구 위주로 교육과 연구 위주로 많이 있지만 사람인지라 또 제가 또 우리 총장님 때문에 인권센터에도 있다 보니 윤리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무리 그 학문의 깊이가 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위한 게 아니면 결국은 그건 덕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인생의 그 것을 겪으신 분으로서 저희한테 좀 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네. 코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소탐대실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뭐 우리가 유교나 중국 사자성어에도 나오고 해서 많이 들은 이야기죠. 그런데 소탐대실이라는 게 꼭 그 욕심뿐만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에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우선 뭐 적은 걸 탐하다 큰 걸 잃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인생 살아가는데도 그 조금 뭐 장사로 하려면 조금 속이고 하려고 하면 그게 오래 안 가니까 그것도 소탄 대실에 들어갈 거고 또 이 너무 이기적인 생각 일단 사람이란 게 더불어 살아야 하고 절대 혼자도 못 살 수 혼자서는 못 살 수 살 수 없다는 것을 안다가면은 더불어 살아야 하는 인식을 갖는데 막 그것을 못하는 것도 하나의 소탐대실이다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은 범주가 확대됩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요. 그 애국책 때 보면은 사람이 뭔가 간에 사람이 되게 명예냐 돈이냐 부냐 그런 것을 하나만 되게 하는데 그 둘을 하려고 권력을 한다.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한다든지 반대로 권력 있는 사람이 또 무슨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하면 그것도 한 가지 더 탐하다가 망신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니까 소탐대실이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말하자면 자각해야 할 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야가 그냥 적은 물건 작은 거 탐내다 큰 거 잃는다 하는 것을 재물뿐만이 아니라 명예라든지 인생관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뭐 크게 확대해 보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더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기술가치 창출원 원장 최성률입니다. 회장님께서 우리 학교를 위해서 이렇게 큰 기부를 해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우리 총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직원들 또 학생들과 이렇게 직접 만나서 회장님의 어떤 경험과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요. 그 회장님께서 살아오신 그 도전의 어떤 역사를 저나 또 우리 학생들도 같이 깊이 새기고
앞으로 이제 미래를 더 개척해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총장님께서 또 총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우리 학교가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학교가 되자. 그래서 실패연구소도 만드시겠다는 그런 공약도 말씀하셨고 했는데 지금까지는 뭐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우리 회장님께서 그 성공의 역사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라도 회장님께서 가장 가슴 속에 간직하고 계신 어떤 실패의 경험 또 그것으로부터 극복해 나가는 과정 또 그 과정에서 또 가족들의 굉장히 힘이 됐었을 것 같은데 그 가족의 역할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제가 올 때까지만도 내가 뭐 성공만 한 사람이 아니다. 실패도 엄청 많이 했다. 그 이야기를 전제로 하고 하려고 했는데 그걸 깜빡 잊었는데 지금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실패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막 호기심이 많다고 할까요? 뭐 그 우리 총장님 취임사에도 뭐 애간에 최고보다 처음 하는 걸 좀 많이 해라. 근데 제가 처음 시도한 게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도 많이 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카메라를 맨 먼저 만들어 본 게 접니다. 회사로서 동원광학이라고 했는데 그거 하다가 웬만하면 좀 되겠다 보니까 큰 재벌 그룹들이 들어오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서 꽤 많은 돈을 깨먹고 말하자면 버렸는데 그 외에도 아주 실패한 게 많습니다. 삐삐가 나왔을 때도 당연히 될 걸로 알았는데 도중에 정치 작용이 있어서 안 돼서 다음에는 5기로라도 하고 2차로 했는데 또 크게 깨먹고 그래서 사업은 5기로 하지 말았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괜히 처음에 당연히 그 저 심사하러 간 교수님이 그 전화가 나도 모르는데 축하한다고요. 그러니까 제 1등으로 됐다고. 그랬는데 다음에 발표하는 걸 보니까 안 됐어요. 뒤에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정치적 저기가 있어서 안 됐어요. 그러고 말았으면 하는데 오기가 생기니까 그 이제 다 처음에 한 사람들이 재미 본 다음에 들어가니까 그게 손해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손해를 본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 나름대로 그 실패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맨 처음에 가진 것이 아주 적을 때는 그냥 그야말로 그냥 도냐 뭐냐 하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승부를 겨뤘는데 이제는 이제 좀 규모가 크니까 이것이 가령 뭐 몇십억 몇백억 깨지더라도 본체에 큰 영향만 없으면 한번 저질러 본다.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까 사업을 뭐 여러 가지 하고 있다고 했지만 가령 전혀 처음에는 관계가 포장자재 사업을 이렇게 쭉 조사해 보니까 세계적으로 포장자재가 규모라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우리 수산업에 비교할 바가 아니어서 포장자재를 해가지고 지금 뭐 포장에 관한 것은 뭐 캔이나 저 철관이나 알루미늄관이나 병이나 또 연포장이나 제일 아마 많이 하겠어. 여러분들 소주나 맥주 잡수시는 병에 한 40분은 저희가 생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한 것도 있고 해서 크게 손해본 것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실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는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총장님 취임사에 그 공부만 하려면 공부 시간 줄여가지고 인생을 길러라 하는 말씀에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저도 직원들한테도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카이스트도 정말 그 가장 윤리적인 엔지니어가 잘하는 곳 세계적으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항이 질문 한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뭐였죠? 가족들. 응? 예, 그 실패를 극복. 네. 네. 가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네. 사모님도 오신 것 같은데 사모님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가족 관계는 사실 저는 아까 실패했다는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가정에는 참 저 소홀했습니다. 뭐 바로 졸업 직전에 배 타고 나가서 나가면 1년, 1년 반 있다 왔으니까 저기 할 수가 없고 결혼하고 바로 한 달 만에 나갔는데 와보니까 애가 좀 커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애가 한 서너 살 됐을 때인데 내가 인도양 개척하고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가서 그 서커스단에 사자하고 사진을 찍어서 집에 보냈더니 그 아들이 보고 아 이거 타잔이다 타잔 자기 아버지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을 내가 그 이남이녀 사남매를 길렀지만은 안아본 기억이 없어요. 안고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아주 낙제 가장이죠. 막 그런 일이 있었으면 다행히 애들이 잘 커져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적으로는 아주 뭐했고 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연애를 못 해봤습니다. 연애할 시간이 없었어요. 도대체 뭐 그런 부끄러운 면도 있다고 말씀 고백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대담의 마무리 전에 총장님 전체적으로 오늘 회장님 말씀 듣고 또 카이스트의 관점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 말씀해 주시죠. 네, 회장님 평소에 책 저는 책으로만 뵙다가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듣게 돼서 너무 감명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크게 느끼는 게 이제 앞에서 언급했듯이 불굴의 정신 그리고 또 새로운 걸 항상 찾아가는 도전 정신. 이 불굴의 정신과 도전 정신이야말로 우리 카이스트가 다음 50년을 위해서 지금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정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이런 좋은 강연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이렇게 인연이 됐기 때문에 회장님 모시고 앞으로도 계속 좋은 가르침 받고 좋은 학생 길러서 또 회장님께서 생각하시던 그런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게 또 자랑스러운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카이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회장님 오늘 전체적으로 오셔서 카이스트 학생, 교수, 그다음에 우리 보직자들 앞에서 굉장히 소중한 말씀해 주셨는데 정리하시는 말씀 뭐 간단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제가 저 저명한 교수님들이나 모두 이제 앞에서 또 뭐 정리할 필요는 없고 다만 요즘 젊은이들이 다 고문이 많은데 그 저기를 하나 소개하지요. 예, 불란서의 철학자 사르트르가 인생은 B에서 시작해서 D로 끝난다. 아마 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B는 아신 바가지 태어난 거 본이고 죽으면 D인데 신은 누구나 태어나서 죽는 그렇게만 하면 너무 상막하니까 중간에 C를 뒀대요. C, B하고 D 사이에. 그 C에는 첫째 초이스, 챌린지, 코퍼레이션 그런 좋은 용어들이 많습니다. 시절은. 그러니까 뭐 인생은 저간에 자기가 뭐 배우자를 선택하든 학교를 선택하든 선택부터 시작해서 또 수없는 챌린지를 해야 하고 남들하고 코퍼레이션 해야 하고 크리에이티브 해야 하고 그런 시가 긍정적인 것이 있고 반면에 또 부정적인 것은 뭐 컴플레인이라든지 커럽션이라든지 그것도 나쁜 영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은 자기가 사는 거니까 B하고 D 사이의 C를 어느 C를 선택하느냐가 그 인생의 운명을 많이 좌우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C 중에 좋은 긍정적인 적극적인 C를 좀 많이 채용하시면 활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 말씀으로 약하죠. 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서울에서 카이스트까지 먼 길 오시고 정말 거의 2시간 동안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요. 회장님을 많이 뵙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뵐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점점 더 감동과 깊이가 더해가는 것 같아서 하여간 계속 앞으로도 뵙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젊은 교수님들 보직 교수님들 아주 진한 감동을 얻고 가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우리 회장님과 총장님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 부탁드립니다.
예, 예.